안녕하세요. 초보식 물남자 초식남입니다. 오늘은 별 모양의 잎사귀가 아름다운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옐로 고스트라는 식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식물을 약 1년 3개월 키웠어요. 이 식물은 덩굴 식물이고요. 별 모양, 손바닥 모양의 큼지막 잎이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새로 나온 잎이 하얀색 잎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식물을 구매하기 전에 이 하얀색 잎사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하얀색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두색,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잎사귀들은 대부분 초록색이고 윗 잎사귀들은 연두색,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새로 나온 잎사귀만 하얀색입니다. 이 식물을 구매했는데 하얀색 잎사귀가 나오지 않는다면 빛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식물 등을 이용하거나 밝은 곳에 옮겨주세요. 그럼 하얀색 잎사귀가 잘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무늬종 식물과 광량이 관계가 있는 이유는요, 빛이 많으면은 잎사귀의 온도가 올라가서 식물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무늬 식물일 경우에는 하얀색 지분을 높여서 이렇게 빛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하얀색 옷 입으면 빛이 반사해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무늬가 되면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잎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빛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빛을 반사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빛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한 녹색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빛이 없을수록 무늬가 없어지고 빛이 많아질수록 무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검증된 정보는 아닌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된 정보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식물들이 무늬가 사라진다면 조금 더 밝은 곳에 놓아보세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가격은 약 5만원에 구매했어요.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수록 잎이 커지게 됩니다. 이 식물은 소형종이 아니라 대형종이에요. 그래서 잎사귀가 정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실 때는 주변 식물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식물만 독단적으로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화분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돌린 것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집에 식물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식물이 다른 식물을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식물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새 잎사귀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새순 나오는 걸 멈춘 적이 없고요. 계속 새순을 내줍니다. 성장을 계속하는 식물이었어요. 줄기를 살펴보시면 오돌토돌 좀 징그러운 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구매할 때는 이게 매끄러운 잎사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여드름이 난 것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좀 징그러운 편이에요. 이런 줄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줄기 형태가 약간 기괴합니다. 오돌토돌해요. 막 피부병 걸린 것 같은 느낌 나요. 또 다른 특징은요, 송글송글 액체가 맺히는데요, 이거는 이슬 같은 물방울이 아니고요, 끈적끈적한 액체예요. 필로덴드론 종류의 특징이긴 한데요, 끈적끈적한 이 액체를 내뿜으면은 개미들이 가면서 이 액체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은 이 식물을 공격하지 않고 저 끈적끈적한 액체만 먹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필로덴드론들이 이 액체를 계속 분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액체 때문에 어디선가 개미가 달라들어가지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종류의 필로덴드론도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만 유독 끈적끈적한 액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액체가 자주 나온다는 건 식물이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이 식물은 늘어지게 키울 수도 있고 지지대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지대를 설치해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 잎사귀가 나왔는데요, 새 잎사귀 좀 관찰해 보세요. 새 잎사귀는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요,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옐로우 고스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약간 노란 빛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새로 나온 잎사귀의 줄기 색깔이 엄청 특이한 편이에요. 핑크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형광색 느낌의, 이걸 무슨 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하얀 잎과 이 형광색의 조화가 상당히 아름다운 편이에요. 물론 이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기는 빨간색이나 진녹색으로 변하고요. 잎사귀도 연두색에서 진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종류와 비슷한 식물로는 필로덴드론 페다툼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은 하얀색 잎사귀가 나오지 않고 녹색 잎만 나와요. 잎사귀 형태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녹색 잎만 나와도 예쁠 것 같습니다. 혹시 무늬가 막 바뀌어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다툼 키우시면 되고요. 하지만 페다툼과 플로리다 고스트의 가격 차이가 엄청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옐로우 고스트라는 식물을 키워야 이 하얀색이 나면서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옐로우 고스트를 키우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식물로는요,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무늬종인데 이 식물은 하얀색이 되었다가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플로리다 뷰티라는 식물은 하얀색 무늬가 섞여 있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 봐요. 그 식물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플로리다 고스트 키우기 전에는 그 뷰티를 살까 고스트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성비 면에서는 플로리다 고스트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 별 모양의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그거를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요. 플로리다 고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식물 그 자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플로리다 고스트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잎사귀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잎사귀를 젖은 천이나 한번 물에 적신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좋습니다. 식물 광택제나 마요네즈, 바카스 뭐 그런 거를 바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걸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려면은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광택제를 이용하면 정말 반짝반짝 거리긴 하는데요. 저는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껍데기가 발생됩니다. 이것의 명칭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껍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씩 뜯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식물은 잎사귀에 이렇게 소량의 무늬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흰색 나왔을 때 이렇게 무늬가 섞였는데요, 이것도 특이한 점 같아요. 매번 잎사귀가 나올 때 무늬가 섞이는 경우도 있고 섞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모두 녹색 잎사귀가 됩니다. 저는 이 식물을 분갈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일반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와 바크를 거의 5:5 수준으로 넣어줬습니다.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분갈이 흙이 5 들어가고 펄라이트나 바크가 5 들어갔습니다. 비료는 자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식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막 자주 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 플로리다 고스트 키우기 구글에서 검색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토양, 배수가 잘 되는 유기질이 많은 토양, 빛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그늘, 물 겉흙이 마를 때 과습 주의, 온도 18도에서 35도 사이, 습도 보통 습도, 비료 질소 비료, 분갈이 2년에 한 번, 질병 화상병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한 병이 있다는데요, 잎이 타면은 바로 절단해 주시고요,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충은 응애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노란 잎이 생기면 과습이에요. 그 외에 잡담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었고요, 초식남 거실정원 정예 멤버에 들긴 했는데 제가 이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요즘 관심도 안 갖고 방치해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준 식물들은 상태가 시들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식물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이삭을 뽑아서 약간씩 올려주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그 식물들이 모두 죽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성급하게 이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해를 보게 된다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느낀 점은요, 저희가 식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을 하면요, 오히려 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잘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식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어요. 식물을 위해서 물을 줬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막 물을 먹으니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호의가 꼭 식물에게 이롭게 작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자라라고 분갈이 해줬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식물을 죽이기 위해서 관심 갖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관심을 주는데 이게 잦은 관심이 되고 잘못된 방법이라면은 식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치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바다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그 거북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 근처 강에다가 띄워줬대요. 바다 거북이는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민물인 강에 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의도로 행동을 했지만 결국 거북이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거북이가 알아서 바다로 가게끔 놔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답치고 그 거북이를 잡아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게 주는 관심도 굳이 안 줘도 되는 관심인데 괜히 여러분들이 비료를 줘가지고 식물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괜히 물 줄 시간이 아닌데 물을 줘가지고 또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정말 원한다면은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를 먼저 약간 하시고 그 식물에 맞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물 주고 비료 주면은 식물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다 식물마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 식물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결론으로 이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식물 키우기 시작했는데 요즘 희귀식물 상사병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 구매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다른 식물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 가격이 5만원대인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희귀식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에 지금 호기심이 생겨서 입문용 필로덴드론을 검색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혹시 이 식물을 나중에 재판매하게 되더라도 이 식물은 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식물 같아요. 왜냐면은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잎은 거의 유일무이하거든요. 하얀색 됐다가 녹색이 되는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식물을 대체할 식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을 구매하시면은 나중에 이 식물을 또 크게 키웠을 때도 좀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식물을 혹시 잘라서 번식을 해서 판매하더라도 본전은 뽑을 수 있는 식물 같아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제가 1년 키웠는데도 만약에 자른다면 번식 엄청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만약에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식물을 키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 줄기가 벌레 다리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끈적끈적한 액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막 너무 징그러워. 그래서 징그러운 식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식물을 추천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요, 덩굴 식물 싫어하시는 분들. 덩굴 식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필로덴드론이요. 저도 식물 처음 키울 때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이 잎사귀는 예쁜데 그 덩굴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덩굴이라는 점이 크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알로카시아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잎사귀가 막 나오면 정말 최고의 식물이었을 텐데요. 이 식물이 뭔가를 타고 올라가니까 수형이 굉장히 안 예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굴 식물 싫어하시는 분들, 식물 지지대를 사용할 수 없는 분, 지지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식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몬스테라 키우고 있는데 몬스테라가 조금 자라가지고 화분 탈출해가지고 막 땡깡 부리는 그 애기 마냥 누워가지고 막 그런 몬스테라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자랍니다. 그러니 몬스테라를 키우면서 상당히 곤란하셨던 분들은 이 식물을 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스킨답서스 잘 죽이시는 분들은 이 식물을 키우면 안 됩니다. 스킨답서스를 죽이실 정도면 이 식물을 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키우기는 쉬운데 그 토양을 굉장히 배수가 좋게 만들어야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갈이에게 구매하시면은 이 식물을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으면은 마음도 아프지만 돈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 플로리다 고스트 1년 키운 후기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도 이 식물 관심 있으시다면 키워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